갈비는 일단 핏물을 좀 빼주셔야 네. 돼요. 그래서 물에다 한 30분 정도 넣고 네. 설탕을 같이 물에다 같이 섞어서 빼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아 이게 되게 고르게 잘 나오네요. 이런 건 저한테 하기 전에 팔았어야죠. 아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줘서 하면 이 양념이 고기에 더 잘 배. 네. LA에선 갈비 뿌뜨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오, 사랑꿀. 오, 멋있어요. 아, 채소가 아주 날라다니네요. 이 조합만 봐도 벌써 맛있네. 그니까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아, 그걸 쾌적해졌어요, 이제. 네. 아, 약간 좋아요. 카레 느낌, 비주얼을 야. 봤을 때는. 와. 아, 이 달달한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 진짜 맛있는 달달한 맛이네. 이상인데요? 국내와 토마토 갈비찜의 비법은요? 궁극의 맛. 궁극의 맛은 어떤 메뉴일까요? 오늘은 아주 낯선 조합으로 아주 완벽한 맛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낯선. 근데 완벽한. 토마토 갈비찜입니다. 아~ 너무 생소한데요? 토마토 갈비찜? 네,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LA 갈비. 요거를 토마토 주스를 넣어서 뭉글뭉글하게 끓여서 토마토 갈비찜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태리식 갈비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에, 새콤매콤 감칠맛이 돌아서 우리 입맛에 너무 네. 맞아요, 잘 맞아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때 토마토 주스를 넣고 끓인 라면이 엄청 인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토마토 짬뽕도 유행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제가 네. 세 번째 나오는데 네. 이번 요리 어색하게 하면 다음번에 출연을 못해가지고. 아니 그렇죠. 네.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와 목숨까지 걸었어. 김영석 셰프님이 진짜 걸었습니다. 네.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A갈비 준비를 했고요. 갈비는 일단 핏물을 좀 빼주셔야 네. 돼요. 그래서 물에다 한 30분 정도 넣고 네. 설탕을 같이 물에다 같이 섞어서 빼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되게 좋거든요.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설탕을 좀 넣고 한 30분 정도 핏물을 뺀 겁니다. 네. 네. 핏물 뺀 LA 갈비를 기본 간을 좀 해줄게요. 아, 네. 아. 기본 간을 전체적으로 밑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후추. 후추 집에 뭐 이렇게 크러쉬드 페퍼도 있는데 네네. 집에 일반적으로 있는 후추인데 이게 그냥 뿌리면 잘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많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요걸 한 번씩 이렇게 긁어주면 오! 오 예술이다. 오? 오, 잘 나온다. 아, 이게. 되게 고르게 잘 나오네요. 이런 건 저한테 하기 전에 팔았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건 궁셰프 타임에서 해야 되는데. 아, 다음에 써먹으세요. 내가 이거 한 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런 팁은. 어. 궁셰프 타임에 잘 어울리는데. 네. 고기를 이제 팬에다 구울 건데, 그냥 굽기 전에 밀가루를 얇게 뿌려서 바를 거예요. 밀가루. 왜요?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줘서 하면 이 양념이 고기에 더 잘 배. 네. 그렇지. 살짝. 저게 밀가루가 이제 축축한 수분에 젖어 들어가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념을 다 흡수를 하지. 그리고 이게 밀가루에다 고기를 찍으면 네. 너무 두껍게 발려. 아.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체에다가 앞뒤로.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갈비를 구워줄게요. 네. 아. 아우 소리 좋아요. 갈비는 되게 오랫동안 좀 끓여주는 거라서 팬에다가 너무 센 불로 하면 타면 안 돼요. 네. 살짝만 구워주시면 돼요. 전 궁금한 게요. 왜 LA 갈비라는 이름이 명칭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LA 갈비 이름의 유래 중 하나가 네. LA에선 갈비 뻗뜨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비인기 부위였던 네. 갈비를 네. 버팅기로 뼈까지 함께 잘라서 저렴하게 판매하던 걸 한국 1세대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LA 갈비라 부르게 됐다는 아. 설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LA 갈비는 이제 소의 13대 갈비떼 중에
6, 7, 8번 부위가 꽃갈비인데 이 꽃갈비로 만든 게 LA갈비. 그리고 LA갈비가 이제 집에서 조리하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뼈가 있는 고기는 집에서 익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기가 얇기 때문에 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빨리 익습니다. 네. 아하. 얇은. 네. 저는 이제 뼈를 발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LA 갈비찜에 살코기 부분을 다 여자친구 떼주고 난 이제 뼈를 발라 먹는. 자상하다. 아니, 저도 집에서 LA 갈비 먹을 땐 그래요. 그죠? 뼈. 가위로 잘라서. 살 부위 위에 쓱 잘리잖아요. 그렇죠. 와이프 주고 뼈 있는 거 내가 뜯어 먹고. 그거 진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톡톡톡톡 빠져가지고. 아, 난 재미보다도 일단 와이프를 배려하는 거. 사랑꾼. 네. 우리 셰프님의 사랑. 정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갈비살을 주시나요, 남편분에게? 남편분께서 발려주면 그냥 먹는 편이죠. 아, 남편분이 발려줘요? 네. 발라주신다고요? 네. 아, 진짜요? 발려주면 그냥 먹는 거. 전 손에 묻는 게 싫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아 사장님께서는 발라주시는 걸 목격했습니까? 저 못 봤어요, 네. 네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래. 자주 내려와서 같이 먹어야지 그걸 보지. 네. 네가 잘 안 온다는 얘기잖아. 아~ 이제 요리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해. 네. 네. 아, 다 굽구나. 네. 다 굽었어요?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네. 이제 고기 구운 팬에 그대로 채소를 볶아줄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이 기름이 또 맛있거든요. 고기 구운 기름. 그렇죠. 이 안에는 이 갈비 구운 맛이 다 포함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와. 아 그렇게 통으로 크게 썰어서 볶네요. 네, 큼직큼직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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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아 채소가 아주 날라다니네요. 지금 이제 토마토를 볶고 있잖아요. 네. 토마토가 익으면 그 라이코펜 성분이 맞아요. 들어있는데 가열했을 때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건강까지 챙겨주는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채소가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고기를 같이 볶아줄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잘라줄 거예요. 네. 아, 이제 갈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잘라줄 거예요. 먹기 편하게. 자, 어느 정도 이제 채소가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 그러면 구워놓은 LA 갈비를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와~ 투하. 야, 야 그냥 이 조합만 봐도 벌써 맛있네. 자, 그런 다음에 자, 뭐예요? 이게 뭘까요? 고추기름? 복분자. 복분자. 네? 복분자? 네. 복분자 주를? 네. 아, 와인 대신에.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와인도 만들어 보고 복분자주도 만들어 봤는데 복분자주가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와인보다는 복분자주를 선택했습니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음식에 술을 넣을 때는 불을 최대한 세게 해주세요. 네. 열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고기에다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 네. 헤드리에. 아, 프라이팬에다가? 헤드리에? 이렇게 이제 가열하면 이제 그 알코올 성분이 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음식에 들어간 술은 알코올이 안 날아가면 좀 쓴맛이 나요. 네. 그래서 알코올은 충분히 날려주셔야 됩니다. 아. 아, 우리가 갈비찜은 이제 짭조름한 맛과 매운맛만 먹었지. 맞아요. 이런 달콤한 맛의 갈비찜은 안 먹어봤거든요. 어, 지금 아직 토마토 주스 안 들어가요. 맞아요. 알코올을 먼저 날려준 다음에 네. 토마토 주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아, 토마토 주스를? 네. 자, 복분자주를 넣고 한 4분 정도 끓여줬더니 이제 알코올이 다 날아갔어요. 네. 네. 알코올이 다 날아가면 물을 500ml 부어주십니다. 아, 물을 또 넣어요? 이게 야채가 두께도 두껍고 고기도 오랫동안 끓여서 푹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
물을 넣은 다음에 마늘. 마늘. 아주 마늘. 그다음에 굴소스. 굴소스. 아, 굴소스. 굴소스 두 큰술 들어가요. 두 큰술. 어. 그리고 케찹도 두 큰술. 아, 케찹까지. 토마토가 들어가는데 케찹도 넣네요. 토마토 주스만 넣으면 굉장히 달아요. 아. 이게 굉장히 단데 케찹이 달고 신맛이잖아요. 네. 이게 섞이면 단맛을 좀 중화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는 네.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아, 가장 마지막에?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끓다가 농도가 생기잖아요. 네. 여기 아무래도 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졸여졌다 하면 토마토 주스를 넣어주세요. 네. 지금 한 30분 정도 끓였는데 네. 마지막으로 토마토 주스 넣고 토마토. 아, 들어갑니다. 아, 그럼 색깔이 이제 아, 걸쭉해졌어요 이제. 네. 어, 약간 카레 느낌, 비주얼을 야. 봤을 때는. 카레 정도의 녹진함.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맛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아니, 진짜 이 정도로. 맛없으면 저 다음에 진짜, 못 나오는 겁니까? 진짜, 아니. 진짜. 방송을 나오면 사실 두 번 이상은 잘 못 나와요. 왜요? 두 번. 까지 나오고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아 우리 세 번 불렀잖아요. 근데, 알토라, 근데 여기서만 세 번째 불러주시고. 네, 알토라는 세 번 부릅니다.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세 번째 나오라 그래서. 아, 자주 부를 거예요. 네. 와, 자, 한 40분 정도 끓였고요. 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와.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뭐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뭐. 난리 난다. 이게 먹기 전에는 아무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약간 매콤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먹을 컬러 텐데. 컬러 자체가 약간.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 색다른 맛 토마토 갈비찜 다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와. 오. 와. 아, 이게 달달한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오, 진짜 맛있는 달달한 맛이야. 항상 이상인데요? 진짜 이게 와. 네 번, 다섯 번 나올 수 있겠어요.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나오는 육즙하고 토마토의 과일 단맛이랑 안에서 섞이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어디서 먹어본 맛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 음식 같으면서 또 한국 음식 같지 않은 한국 음식 맞아요. 예. 아,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누와 토마토 갈비찜의 비법은요? 토마토 주스로 갈비 양념을 해서 연육 작용은 물론 독특한 맛까지 잡았습니다. 네!